항상 술자시냐? 먹었었죠? 오랜만에 또 계란밥. 계란 다 깨서. 너무 세게 쳤나? 너무 세게 친것 같기도 하고. 간장 되죠? 진간장보다 맛간장이 좋더라고요. 마늘 짜니까 적당히 넣고 또 네, 참기름 활용 점점. 오우 너무 맛있는데 그냥 쏟아지네. 마늘하면 맛있지 뭐. 네, 오징어 젓갈 딱 해서. 이게 안 보이는구나. 안 보이는데 반찬이 뭐 하루 먹으면 먹고 하루 먹으면 먹고 네, 이렇게 비빔이 되겠어요. 네, 좀 참기름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느껴졌나? 이야, 간단하게 먹으려면 계란밥 술술 넘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랜만에 계란밥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먹을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. 뭐 다른 반찬이 특별한 게 없을 때 이렇게 계란 비벼서 이렇게. 날계란 안 먹는 사람도 있죠? 옛날에 날계란 많이 먹었는데 양쪽에다 젓가락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데 원래는 더럽잖아요. 이게. 얼마나 더럽겠어. 근데 옛날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간장이 많이 들어가냐? 짜네 짜네 짜. 좀만 넣을 거야. 뭐 우정 줄까? 밥을 더 넣기도 그렇고. 그러니까 가라만드는 배를 먹어야겠어요. 계속 나오네. 이렇게 보기에는 얼마 안 들어 보이는데 꽤 되네. 우리 동네 보면
그 아이스크림만 파는 그런 가게가 군데군데 있잖아. 그게 몇년 전부터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보면 텅텅 비어 있어. 다 이거 마트에서 다 파니까 굳이 뭐 거기서 살 마트 간 김에 사는 거지 뭐 따로 여기 올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.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. 걱정이 되더라고. 군데군데 보면 많이 있어 아직도. 응? 겨울에는 아예 장사 안 되고 여름 한철 잠깐인데 남으니까 해야겠지 뭐 그래도. 그래?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그 한때도 유통기한 있나? 안 팔리면 그거 응? 반품 안 해줄 거 아니야 그거. 응? 작년에 팔던 거 그렇게 다시 파는 거 아니야? 난 그 집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항상 배탈이 나더라고. 그러니까 다시 안 가는데. 그러니까 뭔가 딱 보면은 항상 오래된 것 같고 그 냉장고 있잖아 그게 카드 냉장고 손님도 없는데다가 계속 그대로야. 집에 음식 냉장고 누나도 좀만 지나면 곰팡이주고 변하는데 그러니까 하더라고 안 변하겠냐고. 그렇다고 유난히 또 사기 파는 것도 아니고. 시원한 맛에 먹는 건데 오래된 거 먹으면 그것도 배살 날 거야. 한 바퀴 돌고 싶어도 그냥 귀찮아 귀찮아 만사 귀찮아. 아 이거 또 크네. 이건 좀 크네. 배를 좀 먹으려고 했더니 여기도 커. 다 먹을까?
아, 잘 먹네. 아, 같이 박수 치면서. 아, 좋다고?